현장에서 배당 추구로 강력하게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8번이에요. 신마로서 이 정도 인기 모으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초반에 좀 외측으로 사행을 계속하는 상황. 안쪽 마필들이 빠르죠. 2번이 지난번엔 외곽에서 끌리다가 주저앉았으나 이번엔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순조롭게 선행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5번이 또 현장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모았어요. 주행검사도 별 특징이 없었는데, 자, 초반이 좀 늦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너에서는 안쪽을 파고들면서 전개 자체를 잘 풀어내긴 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예측 사용하면서 착지 불량 나오죠. 그리고 중후미에서 부진했던 상황. 지난번에도 악벽을 보이더니 이번에도 또 악벽이 나와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자, 직선에서는 2번이 여전히 선행을 유지를 하고 있으나 중위권 안쪽 돌았던 1번 퉁기상 박제희가 치고 나오면서 직선 중반에 선행을 탈취하죠. 1번, 2번으로 붙여주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 외곽에 있던 8번이 치고 올라옵니다. 자, 거리적 손실이 컸던 상황. 5번은 안쪽으로 파고들었음에도 2번을 못 잡고 정반에 기대고 8번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면서 정반에 올라오는 잠재력. 자, 유쾌한 사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1번 투혼지상 박재희 기수 뒷점 살리고 전개도 따라주고 박재희가 어제도 1을 내더니 오늘도 일경주부터 또 1을 서울에서 내고 있습니다. 자, 8마리 출전. 여기에 4번 문세영 기수. 복귀한 문세영 기수의 입상 여부가 추미애 관심을 모았던 경주인데, 3번이 선행에 나서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외곽 굴렸고, 이번에 안쪽에 오니까 빠르게 안토니오가 선행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2번이 3번에게 밀리면서 1번 외곽으로 밀리죠. 그리고 이 전개가 굉장히 느렸어요. 초반 타임이 거의 뭐 14초 플랫 정도? 코너 타임도 역시 빠른 전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 마필들이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이 접전. 그런 와중에 문세영 기수가 선두권 잘 따라 붙으면서 근접 추격에 나서고, 2번은 초반에 전개가 꼬이면서 결국 이제 뒤로 처진 상태에서 1번이 게이트 뒷점을 살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자, 4번 문세영 기수는 진로가 나오지 않자 4코너 말미에 외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직선에서 취입도전에 나서고, 1번이 게이트 점을 살리면서 인코스 최적 전개에서 직선에서 3번을 누르고 이미 선두에 나서는 상황. 3번이 무너지고 4번이 2선. 자, 몸싸움을 하지 않았던 5번 모닝 프린스가 그나마 막판 취입도전에 나서면서 3차까지. 2번의 인기마 2번의 전개 부진과 1번의 게이트 조건 살린 최적 조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전개를 잘 뚫었던 문세영 기수의 기승세리 돋보였습니다. 자, 돌아온 문세영 기수가 또 한번 인기를 모았죠. 유일한 2세마, 그리고 1200첫 도전 7번. 6번이 외측 사용하면서 추돌. 약간 문세영 기수가 지금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흔들렸던 상황에서 중위권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안쪽 이점을 살렸던 2번이 선행에 나서는 상황. 4번이 2번의 외곽에 밀리면서 김옥성 기수는 안쪽으로 자리 잡죠. 4번 김하연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2선 전개. 자, 5번도 지금 목이 들리는 모습. 4번의 외곽에 걸리니까 뭐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문제는 9번입니다. 자, 강한 선행이 아닌 상황인데 외곽에서 안쪽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은 안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뺑뺑 돌고 있는 상황. 초반부터 인기 몰이를 하더니 의외의 부진. 송재철 기수가 잘 나가다가 오늘 이번 경주는 좀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문세영 기수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안쪽 페이스 조절에 성공하고 직선에서는 바로 선입 전개. 선두권 약세 속에서 직선 중반에 선행을 탈취합니다. 자, 2번이 죽고 김하연이가 우승을 노렸으나 7번에게 밀리면서 중반에 역부족이죠. 자, 최적 전개를 냈던 3번 로즈골드 김옥성 기수도 밀어붙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6번과 12번의 취입. 12번이 내측으로 사행길을 보이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6번이 막판에 선두권을 제압을 하면서 2차. 자, 3번은 코스 이점 살리고 능력 한계 속에서 최선 다했고, 4번도 의지를 보이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2번도 최선 다했죠. 어려운 가운데 능력 발휘했던 문세영 기수의 스트로크 인기를 모았던 9번과 11번의 부진. 사양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12번 휘양으로 돌아가서 첫 경주 다음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8마리 편성. 아, 단출한데 7번이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인기 마필 2세마 제어를 잘 했고, 워낙 좀 마필들의 능력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6번이 결국 이제 다시 선행에 나서죠. 선행 가서도 이 마필이 냈던 성적은 기복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빠르니까 어쨌든 선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7번이 2선 전개 무리하지 않고 있고, 2번이 5개월 공백 있던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 뒷점을 살리면서 3선 전개.
자, 5번마 통사 우리 키마인이가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외곽 돌면서 나름 우지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타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앞선에서 그대로 경주가 끝날 수도 있었던 단거리였으나 입상은 막판에 칩으로 올라온 카우보이 탱크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직선에 나서면서 6번이 선행을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7번에게는 역부족, 안쪽으로 기대면서 무너지죠. 자, 2번이 취입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었다면 벌써 올라갔어야 되는데 걸음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6번이 안쪽으로 기대니까 진로가 막혀요. 여기서 이제 진로 변경. 이 와중에 박재희 기수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후차권 도전에 나서면서 결승 통과하면서 6번을 코 차이로 제압을 합니다. 박재희 기수가 서울말들 3번 기승하면서 모두 입상을 시키는 진기록을 또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자, 출전마다 8마리 단출했었고, 인기 마의 기승은 운수형 기수, 또 안쪽에서 선행계를 잡았던 2번 티저 석세시그가 치조배당을 형성했던 경주였습니다. 이변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관심이었는데, 7번이 빠르게 선두권 합류하고 있죠? 넘어설 듯 하는데 압도하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너를 만나게 되니까, 결국 이제 2번 외곽으로 전개가 불가피했던 상황. 자, 2번, 7번이 선두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1번도 안쪽으로 붙고 3번도 외곽으로 붙었는데 1번은 최근에 2차 연속 입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보시면은 지금 이끼마 2번, 7번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이 될 거예요. 계투이점이 있었으나 결국은 능력 부족이 한계를 드러냈고. 자, 김태희 기수가 열심히 붙어서 지금 외곽에서 선입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 자, 워낙 좀 배당이 없던 경주였기 때문에 3번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세영 기수 7번이 약간 생하죠? 자, 김태희가 약간 지장은 받았어요, 사실은. 지장 받았어도, 안 받았어도 이기진 못했겠습니다만 약간 지장받았던 상황이고, 직선에서는 2번은 더욱 힘을 내고, 7번은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면서 2번, 7번, 저배당, 3번, 뭐 배당 순위대로 순조롭게 정리가 됐던 경주였습니다. 자, 거리 1600. 안쪽 코스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나? 이런 전개 조건이었죠. 3번이 출발 사양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행에 성공했던 모습이고, 8번이 외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뒤측 선수는 선행을 탈취하는 기습에 나섰으나 직선에서는 무너졌고, 3번도 초반 선행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밀리면서 직선에서는 선입으로 역부족. 7개월 만에 돌아와서 신영철 기수가 오랜만에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만 마필이 따라주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7번마 청산용 중후미 전개를 풀지 못하고 있죠. 강한 선행이 없었던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배당판을 요마필이 주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이라는 거리 특성, 결국 초반에 선입 전개를 못 풀고 직선에서 또 취입 걸음을 내지 못하면서 부진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변이 발생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점핑 출전했던 1번마 킹덤스톰이 중반에 코너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들어오면서 전개를 아주 잘 풀었던 것도 눈에 띄고 있고, 썬더우스도 중반에 외곽에서 한번 선입 무빙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만 3번 외곽에 걸리면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했어요. 자, 직선 출입에서는 1번이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를 하고 있죠. 이미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두 선행에 나서면서 우승을 확정 짓고 있는 모습인데, 5번 블루참 우수처리가 뒤에 있다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른 마필들이 외곽으로 부진했던 사이에 직선 중반 이미 2선을 확보하고 후미권과의 거리차 1번 5번 절대인기마 7번에 부진 속에서 1번과 5번의 선전으로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수 있는 경주가 되었네요. 자, 계투점에 1번 황금럭키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서고 있죠. 선행마가 아닌데 빠른 마필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선행에 성공. 2번은 선행 간 적은 없었는데 6개월 공백도 있었고, 일단 선행보다는 선입 작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와우와우가 외곽으로 적극적으로 붙고 있죠. 2선 전개를 하면서 1번, 9번, 2번 초반 전개는 뭐 각질대로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중반에 3번도 빠르게 좀 붙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 문제는 6번마 인기마 럭키운이죠. 맨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 공백 후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회복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던 마필이고, 가속력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권 전개가 가능했었는데 초반에 전개를 전혀 풀지를 못했어요. 2주 만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인기 맡은 김영곤 기수의 이런 부진들이 가끔씩 발생하면서 팬들로부터 원성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 오늘도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1번과 9번, 2번 선두권 전개 변동성 없죠? 일단 개도 조건을 살렸던 문세훈 기수가 4개월 만에 돌아온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으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자, 9번은 와우와우가 계속 추격에 나서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만은 중반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했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따라가던 2번이 4코너 말미에서는 거리차를 이미 놓치죠. 이게 올수 있었다면 벌써 붙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 자, 침략만으로는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는 사이에 후미 안쪽에 있던 수리수리마가 올라옵니다. 수리수리마가 막판에 이변을 연출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9번이 외측 사행하고 있죠.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수리수리마의 막판 도전을 근소하게 뿌리치는 경주 결과, 인기마 두 마리의 선두권 우세가 그대로 이어졌고, 6번에 부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경주네요. 국산 암말들의 1400m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2번 위시비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8번 라운더스포트와 함께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안쪽에 2번 레이디캘리와 바깥쪽 13번 다이아로드가 선두권 탄세합니다. 선두 강하게 이끄는 12번 위시비 문세영 기수 1발분에 1마신 차 달아나 있고, 8번 라운더스포트가 안쪽에서 2위 자리 13번 다이아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뒷선에 3번 해남 해머와 바깥쪽에는 10번 에코피아, 뒷선에 4번 골든 파워가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레이디 캘리바, 1번 그레이트 굿 등이 그 뒷선을 형성해 있고,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5번 사키사키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서울의 12번 위시비, 8번 라운더스포트, 13번 다이아로드, 서울의 세 마리의 말들이 선두권 형성하면서 한데 뭉쳐 있고, 부산의 3번 해남 해머가 주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골든 파워와 안쪽에 2번 레이디 캘리까지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12번 위시비와 문세영 기수가 선두 찍혀내고 있습니다. 2마신 이상 앞서 있는 12번 위시미와 추격하는 8번 라운더스포트, 13번 다이아로드, 안쪽에는 2번 레이디 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말들이 직선주로 앞선을 장악한 가운데 12번 위시미 단독 선두 5마신 차까지 벌려냅니다. 12번 위시미 단독 선두에 8번 라운더스포트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적판 3위까지 치고 나오는 뒷선의 말들 7번 원더풀 키티입니다. 12번 8번 7번. 뚜렷한 천행 강자는 없었던 편성이었어요. 지난번에 점핑 출전에서 2착을 하고 돌아온 다이아 파워캣이 이번엔 5군 경주에서 여유있게 선행에 나서는 모습이죠. 안쪽에 4번, 5번이 2차권 접전을 벌리는 상태, 5번도 승군전이고 4번은 3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일단 5번이 앞섭니다. 코너에서는 7번 외곽으로 선두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 5번, 4번은 상대적으로 안쪽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면서 최적의 선입장계죠. 자, 3번 같은 마필이 중반에 중위권에서 합류를 하는 모습이긴 하나 직전에서는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했고, 인기가 집중됐던 8번의 챈슬러는 선행이 아닌 상태면은 역시 어렵다고 보는데, 자, 선두권 말미 외곽도니까 직선에서 급격하게 몰락하는 모습. 자, 결국은 앞선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뚜렷한 강자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나마 침략이 있던 마필이 12번인데 완전 늦발하죠. 자, 직선에서 5번, 7번에 선행 접전, 직선 중반에 이르면서 5번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이 무너지고 후미권과의 거리차가 좀 있었으나, 자, 최적의 선입장계를 끌어냈던 빛의 대륙이 올라오면서 중반에 7번을 제압을 하고, 5번, 4번으로 인기권 마필들 간의 싸움 속에서 다소 배당은 나왔는데, 인기 1위마 또 2위마 인기를 끌었던 마필들이 현장 바람이 좀 컸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승패는 결국 능력대로 전개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 자, 이번 경주 1300m였는데 선행마가 두 마리가 있었죠. 9번마 시리우스 알파, 이쪽에 2번마 런던 스피드, 누가 선행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도권 쟁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 외곽에 있었던 시리우스 알파가 역시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2번보다 우세한 선행력, 2번도 안쪽에서 선행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밀리자 더 이상 무리하지 않죠. 일단 안배 들어간 상태에서 9번, 자, 이 와중에 12번 지산군이 2번과 동반 출전했는데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승군전인데 최근에 결정기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김하오반마 터치나이는 순군 전에 중위권 외곽 일단 자리를 못 잡았어요. 자, 사반마 대선 특급이 선두권 말미에서 사권에서 좀 무리를 하고 있어요. 선두권에 빠르게 붙으면서 선두권 접전을 벌리는 모습인데 뭐 끌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김하오반마 그저 끌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작전이 실패죠. 여기서 붙을 사항이 아닌데 2번은 선행을 실패하고 이미 거래처가 벌어졌으니까 끝난 상태. 자, 4번도 직선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고 선두 두 마리에 접전 12번이 선행 갔던 9번을 제압을 하면서 역시 뒤집는 마필답게 올라오고 오미권 마필들과의 거래차는 이미 컸습니다. 자, 중위권 안쪽으로 차분하게 따라가던 1번이 적극적으로 취입도전에 나서면서 12번, 9번, 1번으로 배당이 또 나왔던 경주 3쌍은 뭐 1000배당이 넘는 배당이 나왔어요. 항상 인기 1위 마에 가능성은 반반이다라는 점, 상대성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전개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순조로운 결과였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함께 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1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마스크의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에서 12번 클린업 해피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큐피드 가이가 선두권 가세에 나오고 한가운데 선두권 자리 쟁탈이 치열합니다. 4번 짱콩과 바깥쪽 8번 바램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글로벌 캡틴과 6번 플래티넘 유로도 선두권 가세에 나오고 12번 클린업 해피가 1마신 그러나 8마신 8번 바램이 반마신차까지 좁혀냅니다. 12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2번 큐피드 가이가 안쪽에서 3위로 6번 플래티넘 유로바 안쪽 3번 매니 히어로 바깥쪽 9번 글로벌 캡틴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짱콩이 그 뒤에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12번 클린업 해피와 8번 바램 두 마리가 앞선 채로 직선주로 12번 클린업 해피 박으른 기수입니다. 아직까지 안쪽에서 근소한 선두 8번 바램 이동하 기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두 마리 발들 이때 외곽에서는 2번 큐피드 가이 유승환 기수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2번 클린업 해피를 치고 나오는 2번 큐피드 가이 12번 2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4번 짱콩과 3번 매니 히어로 안쪽에는 1번 마스크가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번 큐피드 가이의 역전입니다. 2번 12번 두 마리 앞섰고 1번 마스크가 종반 안쪽에서 3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자, 2번이 인기가 집중이 됐죠. 안쪽에 뒷점 기본 능력도 있고 루키 스택스에 나갔었던 전력 8번이 스타트가 빨랐는데 2번이 안쪽으로 치고 나가고 출발이 좋지 못했던 10번이 중반 가속력 역시 도주마다운 가속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탈출을 합니다. 이 와중에 2번이 이제 2, 3, 1이죠. 자, 8번은 스타트가 좋았고 초반부터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안쪽과 바깥쪽의 빠른 마필들로 인해서 선행이 실패. 그 사이에 코너에서는 7번 외곽에 걸리죠. 중위권에 보이는 9번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10만 대 안쪽 마필들이 빠르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중위권 전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다음에 나왔을 때 전개, 선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 따져볼 필요가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직선에서는 10번이 여유있게 선행, 그러나 2번이 선입으로 중반에 10번을 제압을 하죠. 7번이 중반 전개도 좋았습니다만은 걸음의 변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더 이상 결정력을 내지를 못하면서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고 8번도 직선에서 결국 무너지는 가운데 후미했던 파이널 7 11번이 올라오면서 3차권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초반보다는 중반이 빨랐고 직선주로 해서 선두권이 선전 속에서 앞선에서 전개가 끝난 경주. 이 세 마들은 언제든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보여준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6번마 골드탭에게 인기가 집중이 됐던 경주였습니다. 3세 마필이고 6전 뛰고 두 번의 입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입상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강력한 인기를 모았어요. 김철호 기수가 다음 주부터 정지라 뭐 열심히 타줄 것 같았는데 초반에 선두권 가세도 못하죠. 자, 3번이 2번을 넘어서 선행이 나섭니다. 지난 6월에도 1200m 선행 가서 우승을 했던 유일한 입상이 그거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편성계를 노리고 신석 기수가 선행 강공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은 게이트 2점으로 나가다가 밀렸으나 2선. 자, 그런데 선두가 지금 거래처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금 서강주 기수 안배를 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죠. 자, 그 와중에 8번 알파브이 또 하나의 인기만데 진입 거부 악벽 때문에
기내에 들어가기 전부터 힘을 다 뺐던 만큼입니다. 승부전 첫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직선에서 걸음을 내지 못했고 초반에 늦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6번 골드 탭이 열심히 치고 나오고 있으나 직선 중반 이후에 더 걸음을 못 내죠. 자, 그 와중에 안쪽을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직선 기회를 누렸던 지난번에 10으로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남겼던 최상현 기수의 동부 스타가 올라오죠. 자, 중반에 2번을 제압을 하면서 3번, 4번, 2번. 이변이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인기마의 몰락이 우선이고 거품 인기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인기마 5번에 선행 여부가 일단 관심이었죠. 안쪽 곁에 있었던 5번이 결국은 치고 나오면서 선행에 성공하고 스타트 빨랐습니다만 7번이 밀리고 자, 안쪽이 다 실버가 또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1번이 2선, 7번이 10번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권 말미에서 선입 접전을 펼치는 사이 중위권 외곽에는 12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코너에서 거리차를 벌리면서 강력하게 스피드를 더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코너를 돌면서 거리차를 쭉쭉 벌리고 나갔고 1번이 따라 붙었으나 거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코너에서는 7번, 10번 전개싸움에서 결국은 10번이 7번 외곽에 걸린 상황에서 전개상 밀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직선에서 후차권 누가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죠. 2번이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중반 이후에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면서 게이트 최적 조건 최선 능력 한계. 자, 7번, 10번이 다시 접전을 벌이고 10번이 근소하게 앞서는 듯 했으나 중반에 결정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 와중에 12번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7번, 8번을 앞서기 시작을 하죠. 결국 5번의 우승 속에 후차권 접전 속에서 12번이 전개를 잘 풀어냈고 7번, 8번은 둘이 싸우다가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는 상황으로 경주 결과가 됐네요. 인기마 3파전 구도. 5번이 왼쪽 상하는 악벽이 나오면서 제어하고 뒤로 쳐지는 모습이 보이죠. 9번의 스타트가 일단 빨랐습니다. 안쪽에 1번계 뒷점에 딕시밴드가 치고 나오면서 선행에 성공. 2번은 1번 외곽으로 밀리는 상황. 중반에 또 3번이 치고 나오죠. 점핑 출전한. 자, 9번이 스타트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같은 마필들 외곽에 걸리면서 전기가 꼬이는 상황인데 중위권 외곽에 있던 8번 퀸스타 또 하나의 인기 마필이죠. 배당 충마로 팔렸던 마필인데 의욕적으로 선행을 탈출하는 무빙을 하고 선두에 나서죠. 자, 1번이 선행을 밀렸으나 2선 근접 추격에 나서는 상황에서 코너를 돌면서는 9번이 다시 3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중반에 어려움을 뚫고 선두권에서 선입 도전에 나섰던 전개 양상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번, 8번, 9번의 3파전 구도처럼 보였던 이 경주에서 5번이라고 하는 능력이 다 나온 마필이 막판 취입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이 터졌는데 자, 8번은 선행까지 가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여기까지다라고 봐야죠. 1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 2점 최적에 살렸고 아직 3점밖에 안 뗐던 마필이니까 향후에도 선입력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자, 능력이 가능해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안쪽에 갇혀서 부진했던 9번이 이번에 달실바가 의욕적으로 도전에 나섰으나 초중반 전개가 풀리지 않으면서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가운데 5번의 취입으로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이변이 나올 때는 우회성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측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맞추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호 경주 1600m 이변이 발생했던 경주입니다. 5번마 토바델의 선행 성공, 1번마 야생화의 게이트 이점을 살린 2선 전개, 외곽에서 빨랐으나 외곽 분리로 2선권 들어섰던 9번 럼파이터, 자, 취입의 대표성이었던 10번마 퀸알리 중위권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인기마 6번마 원더풀 시크릿도 선두권 말미. 초반 경주 전개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게이트 조건이 좋았던 1번이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지난번에도 산통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뛰어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었고 6번은 자유형 마필이고 부증이 높아서 반신반의했던 분위기죠. 5번마 럼파이터가 정상 출전 주기로 들어왔고 이번에 선두권 외곽 전개 뭐 흙을 안 맞고 뛰면서 크게 무리는 없었던 상황. 10번도 중위권 거리차는 있습니다만 취임마로서 일찌감치 선두권에 합류한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계상으로는 큰 이변의 가능성은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사쿠나 들면서 중후미에 있던 4번 로얄 골드가 10번 안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직선에서 선두권 말미까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자, 5번의 선에 끝까지 버티기.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었던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1번이 의외로 부진하죠? 그러나 나중에 9번도 외곽 돌다가 직선에서 더 걸음 못 내고, 10번도 급격한 부진이에요. 침력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6번은 4코너 말미에서 이미 처지고, 그런 상황에 코너찬이가 잘 타면서 정말 우승까지 끌어내는데, 꼴찌에 있던 트리플 스톤까지 올라오면서 4번, 5번, 7번 모두 빈기 마필들이 동반 입상하면서 큰 배당이 연출이 됐고, 인기 마, 인기 기수들의 급격한 부진인데, 인기 1위부터 5위, 6위까지 다 못 들어갔으니까 참 이런 경주 때문에 경마 참 어렵다 하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권호찬, 이용락 두 신의 기수의 동반 입상 축하드리네요. 이렇던 선행 경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승군하고 첫 상대들을 만난 6번과 동투자 보이에게 인기가 집중됐어요. 자, 동투자 보이가 배당판 축으로 팔렸던 상황이라 패인을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출발 내측 사행하면서 좀 불안했죠. 일단 선두권 가세를 하지 못했고, 1번은 게이트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권호찬 기수가 좀 전 경주에 고배당을 연출하더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신있게 몰고 나갑니다. 뚜렷한 선행 강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선행에 나섰고, 2번과 1념 통천이 선행은 못했으나 중반에 6번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2번이 계속 안쪽에서 자리를 유지를 하고 6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6번이 만약에 2번이 없었다면 좀 더 빠르게 코너에서 안쪽으로 따라오면서 선입장기를 펼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일단 중반 전개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최마 5번이 벌써 4코너 말미에서 제 외곽 선입권의 모습을 드러내고, 1번이 거리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버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 6번과 5번의 칩싸움 같이 붙으면은 칩의 대표성을 가진 5번 그레이트 버스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 6번은 안쪽으로 파워들었던 3번과 우차권 도전에 나서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3번은 중반에 안쪽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냈어요. 그런데 결정력 부족. 자, 중반에 5번 우승 1번이 무너지고 극적으로 올라오는 마필 4번 써니 킹이즈가 콕붙차로 6번을 제압을 하면서 마지막 경주도 저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성군한 마필들의 능력은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해설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